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 이론 제5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초 이론 제5강에서 자, 펌프의 상사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상사 법칙을 우리가 유량은 우리가 회전수의 여기 1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회전수에 비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정은 회전수 2성에 비례하는 것이고 동력은 회전수의 3성에 비례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유량은 배관 직경의 3성에 비례하는 것이고, 양정은 배관 직경의 2성에 비례하는 것이고, 동력은 배관 직경의 5성에 비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상태, 2라고 하는 것은 나중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전, 2라고 하는 것은 변화 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전이다. 그죠? 변화 전. 변화시키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 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변화 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유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다음 H라고 하는 것은 양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 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흡입 양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입 양정. 흡입 양정에서 보시면 유효 흡입 양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효 흡입 양정. MPSH, AV, MPSH, A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펌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 펌퍼 자체와는 무관하게 펌퍼 흡입처 배관에 또는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양정이다. 유효 흡입 양정은 펌퍼 흡입구의 중심으로부터 유입되는 압력을 절대 압력으로 나타낸다. 펌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펌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토출 밸브가 달려져 있고 체크 밸브가 있고 흡입 밸브가 달려져 있고 여기에 후트 밸브가 이렇게 달려져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유체는 이거는 우리가 물이다. 그죠? 물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펌프에서 주축이 나와 가지고 모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모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교류 전류를 전기 에너지를 주게 되면 모터가 기동을 하겠죠. 회전체가 기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펌프 내부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것은 펌프 내부에 물이 없으면은 이것을 물을 빨아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펌프 내부 쪽에 물이 항상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임펠러가 이렇게 있으면 임펠러에 물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주축을 기동을 시키면 이제 물이 빨려져 올라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펌퍼의 중심, 펌퍼 위치까지 물이 빨려올 수 있는 이 높이까지를 이것을 우리가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효 흡입 양정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유효 흡입 양정은, 우리가 부압 수조 방식이 있고, 수면이 펌프 중심보다 낮을 경우가 있다. 그죠? 수면이 펌프 중심보다 낮을 때가 있다. 자, 부압 수조 방식은 일단 제껴두고, 수면이 펌프 중심보다 낮은 경우에, 수면이 펌프 중심보다 낮은 경우에, 이 말은 다른 말로 고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수면이 펌프 중심보다 낮은 경우, 펌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수면이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죠? 물의 위치는 여기까지 물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까지 물이 이렇게 채워져야 물을 빨아올릴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누르고 있는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준 대기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대기압을 양정으로 나타내니까 HA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까? HA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HA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HA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를 우리가 요 수면까지를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빼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다른 손실수들을 제외시키게 되면 이 HA는 표준 대기압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0.332 메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높이가 얼마만큼 빨리 올라간단 말입니까? 얼마만큼 빨리 올라간단 말입니까? 10.332 메다만큼 빨리 올라가는데 사실은 10.332 메다만큼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0.332 메다만큼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 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전기압이 있죠. 그죠? 전기압. 이것을 우리가 전기 압력을 우리가 양정으로 표기하면 HP다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P다. 전기압, 포화 전기압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 전기압 때문에 이 표준 대기압에서 HA가 10.332 메다 작용하더라도 이만큼 10.332만큼 우리가 빨리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전기압을 우리가 표준 대기압에서 마이너스 시켜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관에 따르는 손실수들을 우리가 HA의 손실수들을 우리가 HL이다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손실수들을 우리가 HL이다. 그러니까 배관에 따르는 손실수들을 여기에서 또 우리가 마이너스 시켜주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시켜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이 높이를 우리가 흡입 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흡입 양정. 이 빨아 올리려고 하면 아랫부분에 있는 유체를 빨아 올리려고 하면 그만큼 이 높이만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흡입 양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HS라고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HS만큼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말입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시켜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시켜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효 흡입 양정은 HA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HP, 전기압, 포화 전기압, HP를 마이너스 시켜주고 흡입 양정, HS를 이렇게 마이너스 시켜주고 HL, 배관에 따르는 손실수들을 마이너스 시켜준 값이 이것이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유효 흡입 양정이 되는 것이다. 유효 흡입 양정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 흡입 양정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나옵니까? 유효 흡입 양정. 자, 여기에서는 부압 수조 방식이다. 수면이 펌프 중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MPa에서 H를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펌프의 위치가 수조의 위치보다도 아랫부분에 있을 때 수면의 위치보다도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펌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자, 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캐비테이션 현상이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겠죠. 펌프보다도 이 수면의 위치가 너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죠? 수면의 위치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트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표준 대기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표준 대기압을 양정으로 나타내니까 HA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이 높이를 우리가 HS라고 이야기합니까? 흡입 양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펌프보다도 후트밸브가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를 시켜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MPSH, A라고 하는
유효 흡입 양정 여기에서 available, 그죠? available not net positive suction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유효 su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흡입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유효 흡입 양정 MPSH A라고 하는 것은 MPSH A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펌프보다도 수면의 위치가 높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표준 대기 압도에다가 마이너스 HP 전기압에다가 플러스 HS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흡입 양적을 플러스 시켜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플러스 시켜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배관에 따르는 손실 수도 HL 값을 이렇게 마이너스 시켜 주시게 되면 우리가 필요 흡입 양정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 흡입 양정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자, 여기에서 포화 수정기 압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포화 수정기 압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 이렇게 더 저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물이 여기까지 채워져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압이 포화 수정기 압, 그죠? 포화 수정기 압 2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암 포화 수정기 압력을 우리가 포화 수정기 압력을 양정의 단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2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포화 수정기 압 2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있는 물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표면에 있는 물이 이렇게 증발을 할 수 있겠죠. 온도에 따라가지고. 맞아요. 내부의 온도에 따라가지고. 증발이 되고 또 증발을 된 이 전기가 이렇게 또 물이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사실상 이 값이 증발되는 속도하고, 그죠? 증발되었던 물이 수전기가 다시 액체 상태로 이거는 우리가 액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건 우리가 기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액체 상태다, 기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라고 본다면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속도나 기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속도 이 값이 우리가 외부에 보기에서는 화학적으로 정지된 것 같이 보이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정지된 것 같이 보이는 상태. 증발했다. 액체가 기체로 되었다가 기체가 액체로 되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때의 압력을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을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증발할 것이고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액체로 변할 것이고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이 압력을 포화 수정기 압두다. 그죠? 포화 수정기 압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포화 수정기 압력이다. 그러니까 이 포화 수정기 압력을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흡입실 양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펌프보다 후터밸브가 아랫부분에 있을 때는 흡입실 양정을 마이너스 시켜 주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펌프보다 수면의 위치가 높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 흡입 양정, 즉 다시 말해서 흡입실 양정을 플러스 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흡입측 배관 내에 마찰 손실 수도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뭐 어떠한 개념인가 하면 파이프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이 길이가 아주 길다 말이겠죠. 그렇죠? 아주 길다. 길게 되면은 여기에 배관 벽에 따르는 손실압이 발생하겠죠. 또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 관 부속품에 따라서 관 부속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관 부속품에 따라서 또는 여기에 따르는 밸브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밸브에 따르는 손실이 있겠죠. 이와 같은 것을 총 합쳐서 흡입측 배관 내에 마찰 손실 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압력이 우리가 10kg per 제곱센치의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압력은 10kg per 제곱센치의 값보다도 적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온 이거보다 여기에서 밀어주는 압력이 10kg per 제곱센치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압력은 10kg per 제곱센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 값보다도 항상 낮은 값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흡입적 배관 내에 따르는 마찰 손실 수두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부압 수조 방식, 수면이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 자, 유효 흡입 양정은 정압 수조 방식, 그 다음에 수면이 펌프 중심보다 높을 경우에 여기에서는 흡입실 양정을 우리가 플러스 시켜준 것이죠. 플러스 시켜준 것이다. 제가 금방 설명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필요 흡입 양정을 우리가 유효 흡입 양정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HA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유효 흡입 양정을 우리가 HA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유효 흡입 양정을 HA다. 그러면 필요 흡입 양정을 우리가 HR이다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그죠? Required. 그죠? Required net positive suction. 자, 그래서 필요 흡입 양정을 우리가 HR이다. 이 필요 흡입 양정이 뭐냐? 펌프 형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양정으로 펌프를 운전할 때 공동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정상 운전에 필요한 흡입 양정을 의미한다. 이 필요 흡입 양정, require, H required, 그죠? 필요 흡입 양정, 이것은 펌프 명판에 부착이 되어 있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명판. 펌프가 공장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이 펌프 명판에 보면 필요 흡입 양정이다라고 되어 가지고 몇 메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는 캐비테이션 현상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는 이 HA 값이 HR 값보다도 항상 큰 값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큰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필요 흡입 양정에 보통 30% 여유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1.3을 곱한 값보다도 유효 흡입 양정이 더 커야만 우리가 공동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효 흡입 양정이다. 그죠? 유효 흡입 양정, 이 HA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펌프의 캐비테이션 현상을 검토할 때 사용하는 수치를 우리가 유효 흡입 양정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유효 흡입 양정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따르는 내용들이 뭐 어떠한 개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공학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유체를 가스를 이송시킬 때 또는 물을 이송을 시킬 때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가스나 물을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가 빨아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다란 장애,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나왔었죠. 그저 비속도에 대한 양정이 되겠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 1m당 압력 손실, 배관 1m당 압력 손실, 하이젠 윌리엄스 방정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델타 PM은 6.174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C의 1.85승 곱하기 D의 4.87승 분의 Q의 1.85승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또 강의를 듣지 않고 이렇게 압축 정리해 놓은 이와 같은 프린트를 들고 계속해서 암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섭식 스프링클러 생략합니다. 펌프의 압축비하고 단수, 압축비를 우리가 타우라고 했을 때 타우 이꼴은 엡실론 루트 P1분의 P2. 자, 여기서 P1은 흡입적 절대 압력을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자, P2라고 하는 것은 토출적 절대 압력을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토출적 절대 압력을 대입을 시켜야 된다. 자, 여기에서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단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수. 예? 단수. P1은 흡입적 절대 압력, P2는 토출적 절대 압력.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단수가 1단이면, 단수가 우리가 1단이라고 하면 압축비를 우리가 tau라고 했을 때 tau 이꼴은 P1분의 P2 이렇게 되겠죠. P1분의 P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다가 tau에다가 1을 대입을 시켜서 루트를 때리고, 그죠? 예, P1분의 P2 하게 되면 루트가 꺾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P1분의 P2. 예, 이것은 단수가 몇 단일 때? 단수가 1단일 때 공식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수가 1단일 때 공식은 tau 이꼴은 P1분의 P2. 예, 즉 다시 말해서 흡입측 절대압력분의 토출측 절대압력의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펌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죠? 예, 펌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볼까요? 예, 펌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공동현상, 펌프의 흡입측 배관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배관 내의 수온 상승으로 물이 수증기로 변화하여 물이 펌프로 흡입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공동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떠한 교재에 보면 배관 속에 유체가 충만하여 흐를 때 어느 부분의 전기압이 그때의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 전기압보다도 낮아지는 부분에서 기포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교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동현상이라고 하면 펌프 흡입측 배관 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배관 내 수온 상승으로 물이 수증기로 변화하여 물이 펌프로 흡입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가 공동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공동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펌프 내부에 물이 충만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공동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펌프의 위치가, 그죠? 펌프의 위치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후터 밸브하고 펌프의 위치가 너무 높으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흡입 양정이다. HS다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것이 너무 높으면은 펌프 내부에 이것이 낮아야 이 펌프까지 물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죠? 표준 대기압이 작용한다라고 할 때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빨아낼 수 있는 그 유효한 높이를 우리가 유효 흡입 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높이가 너무 높게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펌프 내부에 물이 충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배관 내부에 이와 같은 형태로 오리피스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에서는 급격한 속도로 흘러가겠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렇죠? 뭐, 이렇게 따라 흐르겠죠. 뭐,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따라 흐르겠죠. 여기에서도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따라 흘러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유속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우리가 유량을 계측을 할 때 이와 같은 오리피스를 관 속에다가 설치를 해 놓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이거 유체가 물이라고 할 때 물의 전기압보다도 낮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낮아지게 되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액체가 뭘로 변한다 말입니까? 액체가 무슨 상태로 변한다 말입니까? 기체 상태로 변화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체 상태로 변화된 것이 관속을 따라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관속을 따라 흘러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나머지는 전부 물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포가 이렇게 딸려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딸려 흘러간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동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동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펌프의 흡입 수두가 너무 클 때, 자, 이 말입니다. 그죠? 펌프의 흡입 수두가 너무 클 때, 이 흡입 양정, 이것을 우리가 HS라고 이야기하는데, HS가 너무 클 때, 펌프의 마찰 손실이 클 때,
아까 펌프의 마찰 손실을 우리가 HL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HL. 펌프 임펠러 속도가 클 때, 자, 여기에서 RP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PM. 그죠? Revolution per minute. 그죠? Revolution per minute. 이 RPM이 너무 클 때, RPM이 너무 클 때, 이것을 우리가 RPM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기, 분당 회전수를 우리가 RP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펌프 흡입 관경이 적을 때, 이 배관의 두께가 너무 작게 되면, 여기에서 배관의 두께가 너무 배관의 흡입 관객이 작을 경우에는 유속이 빠를 거 아닙니까? 유속이 빠르면 이와 같은 공간이 더 많이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흡입 관경 배관의 직경을 우리가 D라고 하겠습니다. 흡입 관경이 우리가 너무 작을 때, 펌프 설치 위치가 수원보다 높을 때, 이게 수원입니다. 수원. 맞죠? 펌프 위치가 수원보다 높을 때, 뭐 이것은 우리가 펌프 위치가 수원보다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동현상에 100%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죠. 너무 높을 때 이상,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원보다 이상 현상의 정도로 높을 경우에,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유체가 고온일 때, 관내의 유체가 온도가 높게 되면 전기압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렇죠? 전기압이 너무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펌프 흡입 압력이 유체의 전기압보다 클 때, 펌프의 흡입 압력이 유체의 전기압보다 클 때, 전기압보다 낮을 때, 펌프의 흡입 압력, 전기압보다 낮을 때,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렇죠? 공동현상 발생 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효 흡입 양정을 HA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HA가 아니라 MPSH. 그죠? MPSHA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HA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PS 이렇게 할까요? 그죠? 마이너스 P, HS, HP, HL. 이렇게 표기 한번 해볼까요? 그죠? 자, 그러면, 뭡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은, 이 수조가 펌프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수조가 펌프보다 아랫부분에 설치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요게 흡입 양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HS.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캐비테이션 현상은 관 속의 유체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공동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소음과 진동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관정부식, 이거는 관정부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속에 따르는, 부식, 그죠? 유속에 따라서 일어나는 부식을 우리가 관정부식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펠러 손상이 일어난다. 회전체 기포가 관속을 흐르면서 기포가 관을, 회전체를 때려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손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펌프의 성능이 자동적으로 저하가 되겠죠. 토출량이 적어질 것이고 양정이 낮아질 것이고 효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펌프의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공동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현상 방지 대책. 자,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펌프에서 발생하는 현상, 공동현상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의. 중요하겠죠. 그죠? 정의. 이게 정의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방지 대책 이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방지 대책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범퍼 흡입 수두 원인을 생각하시면 방지 대책이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지 대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내용을 연상을 하셔야 되면 유속을 낮게 해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유속을 낮게 하게 되면 공동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흡입측 수도 마찰 손실을 적게 한다. 임펠러 속도를 적게 한다. 흡입 간격을 크게 한다. 간격이 크게 되면 유속이 낮아지는 것입니까? 그죠?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온보다 낮게 하여야 한다.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온보다 낮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낮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면보다 펌프의 설치 위치를 이렇게 낮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펌프 흡입 압력을 유체의 전기압보다 높게 한다. 당연한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유체의 전기압보다 낮을 경우에 우리가 캐비테이션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양흡입 펌프를 이용을 한다. 양흡입 펌프로 부족시 펌프 두 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치를 한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실기 대비를 해서 5번까지 그죠? 5개 이 중에서 7개 중에서 5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숙격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가 유동하고 있을 때 정전 혹은 밸브를 차단할 경우에 유체가 감속되어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변환하여 유체 내의 고압이 발생하고 유속이 급변하면서 압력 변화를 가져와 관노의 벽면을 타격하는 현상이다. 유속이 급격한 압력 변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급격한 압력 변화 급격한 압력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격한 압력 변화에 따르는 타격 현상을 우리가 숙격작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회전체가 펌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펌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자, 펌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자, 여기에 임펠러가 이렇게 달려져 있죠. 3단짜리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자, 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자, 볼까요? 자, 전기적인 에너지가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자, 그러면 정전이 되면 유체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쫙 빨려 올라가는데 이것이 임펠러가 갑자기 스톱을 하게 되면 계속 따르는 속도 에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려 올라오는 이 힘에 의해서 때려버리고 바깥쪽으로 가면서 때려버리고 다시 들어오면서 때려버리고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급격한 압력 변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격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토출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펌프에 토출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출 밸브가 이렇게 있다. 밸브가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핸들의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핸들의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에 하나 이것을 우리가 전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수전기. 그죠? 수전기. 수전기라고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급격하게 갑자기 확 열어버리면 전기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이 관 끝벽에 있는 말단 부분이 이렇게 캡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놨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꽝 때리고 다시 되돌아가지고 벽을 때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때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숙격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숙격작용 같은 경우에 보일러에서 발생된 전기를 메인 밸브를 이용을 해서 전기 헤타에 모여있는 수전기를 갑자기 우리가 밸브를 열게 되면 저 공장 가장 끝부분에서 말입니다. 그죠? 꽝! 꽝!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벽안이 짜르르 이렇게 흔들리는 그와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숙격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숙격현상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펌프 운전 중에서 정전이 되었을 때 펌프의 정상 운전일 때 액체의 압력 변동이 생길 때 액체의 압력 변동, 정전이 되었을 때 압력 변동 자 보도록 할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일 때
급게 또는 급회시켰을 때 습격현상을 밸브를 급회시켰을 때 습격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습격현상의 발생 원인 중에서 3번 하셔가지고 그죠? 밸브를 급게 갑자기 연다라든지 갑자기 폐쇄시킨다라든지 폐쇄시킬 때 이와 같은 습격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초 이론에서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놓게 되면 가스에서도 써먹고 소방에서도 써먹고 공조 냉동에서도 써먹고 뭐 공학 계통에서는 안 나오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가스 설비에서도 써먹고 기계에서도 써먹고 그죠? 전기에서도 써먹고 다 써먹을 수 있는 가중 아주 중요한 내용들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노의 관경을 크게 하고 유속을 이것도 우리가 유속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유속을 낮게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은 찾아볼 수가 없다. 관경을 크게 한다. 맞는 말이죠. 유속을 낮게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압력 강하의 경우 플라이휠을 설치한다. 자, 여기에 플라이휠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실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운기 보면은 오른쪽에는 이렇게 코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있죠. 요즘에는 전기적인 에너지로 버튼만 딱 누르게 되면 경운기가 시동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막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 반대편에 보면은 둥그렇게 생긴 쇳덩어리가 보일 것입니다. 맞나요?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쇳덩어리와 같은 형태를 여기다가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플라이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정전이 되었을 때이 회전하는 것이, 그죠? 주축이 회전하는 것이 이 두껍게 결속이 되어 있는 이 쇳덩어리에 의해서 두 바퀴 돌고 스톱할 것을 한열 바퀴 돌고 스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플라이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이휠. 그 다음에 조합 수조를 설치한다. 자, 여기에다가 이와 같은 형태로 수조를 이렇게 한번 설치해 한번 해볼까요? 그죠?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여기에 밸브가 하나 달려져 있고, 자,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고, 여기에 공기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공기실이 있다. 꽝 때릴 때 이쪽으로 압력이 흘러가가지고 이 공기실이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합 수조다. 말 그대로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수조가 된다.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수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것이 다른 말로 조합 수조가 다른 말로 습격 방지기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습격 방지기. 습격 방지기. 습격 방지기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펌프 송출구 가까이에 송출 밸브를 설치하여 압력 상승 시 압력을 제어한다. 펌프의 송출구 가까이에 송출 밸브. 아주 밸브 자체를 우리가 서서히 연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즉다시 말해서 밸브를 급회시키지 않는다. 아주 천천히 작동을 시킨다. 이와 같은 개념이 습격작용 방지 대책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죠? 맥동현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맥동현상이라고 하면 펌프 입구와 출구에 부착이 된 진공계 압력계의 지침이 마구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우리가 맥동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배관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압력계를 이렇게 달아놓았다. 그죠? 압력계를 이렇게 달아놓았다. 자, 맥동현상은 갑자기 이것은 우리가 공기실입니다. 공기실. 이것은 우리가 수실이다. 물을 공기실, 그죠? 공기청.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죠? 이거는 수실. 물이 흐르는 청이다. 공기실. 수실, 공기실, 수실, 공기실. 자, 공기실에서는 압력이 떨어지고 수실이 들어오면 압력이 올라가고 왔다 갔다 이 지침 자체가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의 지침이 마구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가 맥동, 즉 다시 말해서 동시에 토출 유량의 변화를 가져온다. 유량의 변화. 한여름철에 수도꼭지를 열게 되면 공기가 빠져나왔다가 물이 빠져나왔다가 초창기에 말입니다. 퍽퍽퍽퍽퍽퍽 거리는 현상을 이와 같은 맥동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동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은 펌프의 양정 곡선이 펌프의 양정 곡선 이것을 우리가 HQ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H나 뭐 P나 같은 의미가 되겠죠. H를 우리가 양정이라고 표기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압력의 단위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예를 들어 가지고 10.332 메다 H2 메다 H2 이거는 양정이죠. 그죠? 양정. 자, 그러면 킬로그램 퍼 제곱메다 10.332 킬로그램 퍼 제곱메다 이건 압력의 단위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무게. 그죠? force.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양정의 단위가 되겠고 메다 단위가 되겠고 이거는 압력의 단위 되잖아요. 압력의 단위. 그러니까 양정이나 압력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양정이다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그죠? 양정. 이거는 우리가 압력이다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압력. 1.0332 kg per 제곱센치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그죠? 1.0332 kg per 제곱센치.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원래는 정상적으로서는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맥동 현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펌프의 HQ 곡선, 그죠? 양정 곡선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와 같은 형태로 되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죠? 요때의 압력하고 요때의 압력은 동일한 압력이 되는 것이죠. 이 정상점에서 도달이 된 유체가 이쪽으로도 넘어가고 압력이 낮은 부분이 이쪽으로도 넘어가는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인데요. 올라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발생 원인, 펌프의 양정 곡선이 산 모양을, 이게 산 아닙니까? 산. 이렇게 잘라보았을 때 산 모양, 산 모양. 산 모양의 곡선으로 상승부에서 운전할 때 이 산모양에서 이 상승부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달된 유체의 양이 100세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양이 50세제곱미터가 똑같은 비율로 본다면 50세제곱미터가 흘러가겠죠.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는 유체의 양이 50세제곱미터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볼 때 그러니까 이게 100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50은 오른쪽으로 토출을 시키고 50은 다시 흡입척으로 되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흡입척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이 올라와서 50이 토출이 되고 그 다음에 50이 내려가고 다시 올라와서 50이 토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밀도가 불균일하게 이와 같은 흐르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량 조절 밸브가 배관 중에서 수조의 위치 후방에 있을 때, 수조의 위치 후방에 있을 때, 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펌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자, 여기에 펌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큰 뭐 어떠한 수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수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요게 밸브가 여기 부착이 되어 있고, 요게 밸브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량 조절 밸브가 배관 중에서 수조의 위치 후방에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수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유량 조절 밸브, 이 유량 조절 밸브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물의 양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맥동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지하려고 하면 유량 조절 이걸 유량 조절 밸브로 사용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밸브를 없애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유량 조절 밸브로 사용하면 우리가 맥동 현상을 방지해 줄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관 중에 수조가 있을 때, 그러니까 배관 중에 이와 같은 유량 조절 밸브가 없더라도 배관 로 중에 수조가 있으면 이와 같은 맥동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한 바퀴 밀어줄 때는 이 수면이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역으로 흐를 때는 다시 압력에 의해서 상승했던 압력에 의해서 다시 다시 토출시키는, 그러니까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다. 배관 중에 기체 상태의 부분이 있을 때, 기체 상태의 부분이 있을 때 펌퍼 중인 운전 중인 펌퍼를 정지할 때 마찬가지죠, 그죠? 운전 중인 펌퍼를 정지할 때 이와 같은 현상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동 현상 방지 대책. 펌퍼 내 양수량을 증가하거나 임펠러의 회전수를 변화시킨다. 방지 대책입니다. 임펠러의 회전수를 변화시킨다. 임펠러의 회전수를 변화시킨다. 잔류 공기를 제거하고 관노, 단면적, 유속, 저항 등을 조절한다. 단면적을 조절하고 유속을 조절하고 저항을 조절하고 단면적을 조절하고 유속을 조절하고 저항을 조절하고 RPM을 조절한다. RPM을 조절한다. 전부 무엇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회전차나 안내 날개, 영상 치수를 변화시킨다. 자, 그러니까 맥동 현상 방지 대책은 회전체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말입니다. 그죠?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와 같은 회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전체에 대한 내용.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임펠러 RPM을 조절한다. 그죠? 그 다음에 단면적, 유속, 저항, 이와 같은 것은 관로가 되겠죠. 관로, 배관. 그죠? 배관에 따르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회전체의 안내날개, 회전차나 안내날개 영상 치수를 변화시킨다. 이건 고유한 펌퍼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고유한 수치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맥동 현상 방지 대책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과 같이 펌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특히 가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서 베이프로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베이프로그 현상은 기초보다도 가스에서 우리가 특히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저비등점 유체를 이송시킬 때 펌퍼 입구에서 일종의 끓는 현상에 의한 요동침, 마구 이게 흔들리는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베이프로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비등점, 끓는 점이 낮은 유체를 이송시킬 때만 우리가 베이프로그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본론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이론 제5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고요. 다음 제6강에서는 우리가 화학식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우리가 주기율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